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합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4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와 이즈미입니다. 러시아군은 이즈미 지역에서 총 3개의 방향으로 진격했습니다. 바르빈코프 방향, 슬로반스크 방향, 그리고 르비진의 방향으로 서쪽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여기서 노바 드미트리브카와 바르빈코브, 슬로반스크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금 바르빈코브 전선에서 대규모 러시아군이 관측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제1근위 전차군, 제20 제병연합군, 제35 제병연합군, 제68군단이었습니다. 이들은 빠른 속도로 바르빈코브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즈미에서 서쪽으로 20km 정도 떨어진 자보디 마을과 벨리카 코미수바카 외곽을 점령하면서 이즈미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아무래도 크게 우회를 하여 우크라이나군에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진격하고 있는 방향이 T2122번 고속도로거든요. 이 고속도로를 따라서 방어선을 우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포위가 너무 깊은 포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에게 역포위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 중심축은 세배로 도는 측근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멀어지게 되면 그만큼 전선도 넓어지고 작전 통제도 안 되기 때문에 북부 전선 때와 마찬가지로 러시아군이 각개육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이 이때까지 보여준 것들이 있는지라 이 러시아군이 10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군을 전부 다 포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병력도 계속 증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게 큰 피해를 입은 제76 무수사단의 2개 대대가 러시아 벨고로드에서 이지움 지역으로 이동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러시아 벨고로드 지역에서는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지속적으로 추가 증원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7일 세베로도네츠크, 루비진의 포파스 외곽에서 전면적인 공격 진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약간의 진격이 성공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세베로도네츠크에서 25km 정도 떨어진 노보토시키르스키를 함락시키고 계속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루비진의 서쪽 스바토베 지역에서 자리크네 마을을 추가로 점령하게 됐습니다. 루비진의 지역에서는 러시아군의 약진이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반면 도네츠크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아브디브카로 진격하는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이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보다 화력이 더 우세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화력을 바탕으로 천천히 앞서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7일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철강 공장에서 우크라이나군에 대한 지상 및 공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이 투폴레프 22M3 전략폭격기를 통하여 공격을 했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제36 해병대단은 러시아군이 아조우스탈 공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서 해왔으며 지금 또다시 식량, 물, 탄약 등이 부족하다고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마리우폴 점령을 공고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 통제를 강화하고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렘린은 현재 가짜 증언을 통하여 마리우폴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러시아에게 유기하게 꾸미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에서는 러시아군이 점점 더 민간이 이동을 제한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점령 체제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리적 강압과 협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4월 27일 미콜라이와 크리비리에 대한 공세를 하기 위해 모든 전선에서 포격을 강화했고 공세를 하는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것을 대비하여 전방 진지를 강화한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제8 제병연합군, 제49 제병연합군, 제22군단, 흑해함대의 해안부대, 공수부대들이 방어선을 꾸리고 있는 모습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전방 진지를 강화하고 탄약을 보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중 정찰도 꽤 늘어난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타브리스케와 노바 조르야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진 시로케와 노보페트리브카, 루비노를 탈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주 전체를 점령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규모의 공세 작전이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으로 인해서 러시아군의 이러한 공세 작전은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 지역에서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창설할 것이라고 합니다. 4월 27일에 러시아군이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국민투표를 위한 인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점령 지역을 떠나는 것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곳곳에서 시위와 레지스탕스들의 봉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헤르손 인민공화국이 건국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과연 러시아에게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러시아는 이렇게 헤르손 인민공화국을 건국하고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를 모델로 한 괴뢰국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후에 합병하는 식으로 바꿀 듯합니다. 5월 9일 승전 기념일 축하 행사에서 이들을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란스니스트리아도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러시아군은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계속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24시간 안에 작전에 투입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높였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예비군을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크렘린은 4월 27일에 트란스니스트리아에서 괴뢰국을 승인할 수 있다는 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트란스니스트리아군을 동원하기도 했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트란스니스트리아에 대한 무인기 공격을 진행했다며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트란스니스트리아 전역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참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트란스니스트리아가 참전하게 될 경우 연관이 깊은 몰도바와 루마니아도 참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토 가입국인 루마니아가 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더 큰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루마니아는 몰도바와 함께 움직인다고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지역에 대한 타격을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도시 세 곳에서 비행장, 석유 저장고 등이 타격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자기가 한 것이 아님을 완곡히 우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봐도 우크라이나군이 한
한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어떻게든 돈바스로는 러시아군의 증원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는 도시들을 타격하면서 군수 시설에 피해를 줘야 합니다. 이러한 러시아 접경 지역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